7페이지 용어의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제 인생관이 난득포도인데 이게 인터넷에 집어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호도하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건 어렵다. 이 말은 똑똑한데 못난 것처럼 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공부가 돼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오마나 하면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알면 잘난 척하고 싶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초심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야만 학교 가지 좀 안다고 교만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어려워요. 인생 사는 게 난득 호도가. 잘난 척하면 다 재수없다고 싫어하죠. 그래서도 동창회 가면 저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일부러 말하면 잘난 척한다고 재수없다고 할까봐 굉장히 저도 조심을 많이 해요. 자, 17페이지 용의 정의. 용어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중요하고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계란 중계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중계 그 순서를 우리 법조문 순서하고는 좀 바꿔가지고요. 중개업을 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여섯 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책 순서하고는 조금 우리 법조문 순서하고 두 개를 바꿨는데요.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바꾼 이유가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중개를 업,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업, 직업으로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되려면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고요. 보수를 안 받으면 공짜로 해주면 아무리 여러 건을 해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업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특정인하고 이모, 고모, 애인, 여친, 초등학교 동기들하고만 중개를 하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특정이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업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그 불특정 다수하고 해야 중개업이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전세 중개만을 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 의사가 있어도 중개업이다.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한 건만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입니다. 왜?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중개를 한 건이라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간판 안 달고 여러분들이 이웃집 사람들 한두 건 중개해 주었다 하더라도 직업으로 볼 수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입니다. 이 법. 따라서 저법 X입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시험에는 저법이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는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베트남 분이나 중국 동포들이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미국 의사 자격증,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는 우리나라에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즉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X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죠. 일반인들이 말할 때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우리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나오고 자막에 보면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개업공개사란 말은 하지 않고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 또는 중개인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 나오는 용어는 우리 지금 이 용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은밀히 따지면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을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를 2014년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자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 건설사업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개업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는데 개업공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복덕방을 하던 분들 기득권자가 있다고요. 그렇게 시험에 X로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소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소위 중개인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칙으로 갔다는 이야기.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출제위원들이 부칙까지는 잘 안 봐요. 시험 출제할 때 본문만 보지. 그래서 시험에는 중개인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거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공개사,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고용인은 직원, 고용자는 사람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람이 아니라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자는 사장,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옛날에 고용인을 사용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용인. 근데 사용인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는 45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만 명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0만 5천 명이 있고요. 소속공개사는 몇 명인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있긴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신고를 안 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계가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래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고용신고를 안 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추정컨대 소속공개사도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중개업소에 보면 직원이 한두 명 있는 경우 많잖아요. 한 명씩만 있다고 보면 1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혼자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그럼 두 명, 세 명 근무하는 데도 있으니까 1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없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소속공개사님, 중개보조원님 이렇게 안 부르고 전부 다 여자분들은 실장님 이렇게 불러요. 고용인.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하고요. 실장님 이렇게 부르죠. 남자분들은 부장, 과장 이런 거 있고 저는 상무로 취직했었어요. 상무. 전무로도 한번 하고요. 1년 두 군데 근무하면서 전무, 상무. 명칭야에 불문하고 나무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고용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로 안에 보면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는 유권 해석을 의뢰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유권 해석은 국토부 장관 직인 찍혀서 답변을 해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한 건 의뢰했는데 뭐냐면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이 중개상물에 해당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민원 제기했는데 국토부 그 들어가 홈페이지에서 하니까 다 국민신문고로 가더라고요.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 인터넷에 가지고 하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주 안에 문서로 답변이 와요. 이메일로 오든지. 그래서 저도 지금 또 문서, 이것도 중개 업무도 무엇인지 역시 국토부에 문의를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찍혀가지고 답변 들어오는데 보니까 첫 번째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으면 할 수 있는데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이런 걸 할 수 없다. 참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현업에 있는 중개보조원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률이 2.7%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합격률이 37%입니다. 지금 응시자 대비. 그래서 지금 현업하고 지금 이론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격증 없는 실장들 확인 설명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집 구경하러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서 묻는다고 도배는 깨끗합니까? 은행 융자는 받은 거 없습니까? 뭐 이런 걸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보조원이니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재수없다고 가요. 집도 안 보고 그냥. 현실적으로 말 다 하거든요.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되 시험에 나오면 그 현실하고 시험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보조원 할 수 있는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냥 현장 안내 구경만 시키러 가고 아무 말 입 열면 안 되고 확인 설명은 안 되고요. 그 격리 업무 이런 것만 할 수 있다고, 돈 쓴 거 장부 정리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의를 다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용어 정의는 우리 책에 그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 이런 것들은 대리,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이런 거는 시험에 물론 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시험에 이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급이나 현상 광고, 고용 이게 민법의 전형계약이거든요. 전형계약. 민법의 전형계약이라도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민법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나오잖아요. 그럼 민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민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과거에
출제인들이 모르고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신청을 받기, 그때는 이 신청하는 게 없었어요. 8회 때는. 이게 문제 공개한 게 언제부터 공개했냐면은 김대중 정부부터 1999년도 10회 시험 때부터 문제 공개를 했어요. 그전에는 이 신청이 없었어요. 당연히. 왜? 문제 공개가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왔어요. 시험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를 잘못 내더라도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잘못 내면 출제위원 위촉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한 문제 이 신청되면 1년, 두 문제 이 신청되면 2년간 연대 책임입니다. 출제위원 다 교체됩니다. 전부 다. 출제위원이 민법 같은 경우는 9명 들어가고요. 공인중개사법 5명 들어갔었어요. 출제. 학개론도 5명 들어갔었어요. 출제위원이. 5명이면 10문제씩 내요. 한 사람당. 그럼 50문제인데 거기서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서로 잘못, 다른 사람이 낸 거 잘못된 거 발견하라고 해서 두 문제씩 빼게 만들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 8문제만 반영이 돼요. 내가 낸 게. 그래서 40문제 만들거든요. 그 요즘은 이 문제를 이 신청되면 인터넷 시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 작년에도 지금 민법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 신청 인용됐죠. 예, 그래서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안 해줍니다. 이 신청. 인정을 잘 안 해준다고 좀 잘못돼도. 그러니까 아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출제를 안 한대요. 출제위원 들어가셨던 분들 말 들어보면 이제 50명,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 50명, 전국적으로 50명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요. 합숙을 해가지고 난이도 체크를 해요. 테스트 해보고 그분들이 이 문제 잘못돼.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빼게 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 그 수험생들이 다 발견한데 문제 잘못된 거 그게 한 50명 정도. 여러분들도 혹시 올해 합격하면 내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연락 오면 연락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손폐지에 가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하겠다고 체험단 모집 이런 거 있어요. 그 큐넷에 들어가면은 거기 다 신청해 보세요 하면 135만 원인가 정확한 지금 돈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합숙하고 지급 없으면 한 일주일 경험 쌓아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한 150만 원 가까이 줘요. 출제위원들은 하루에 30만 원 줘요. 그러면 출제인들은 한 500만 원 가까이 받아 나와요. 그 수험생들은 한 150만 원 가까이, 130에서 150만 원 정도 받아요. 돈 일주일 정도 합숙하고. 물론 밥도 안 먹여주고요. 그 시험 보고 지금 아직 취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문제 잘못된 거 발견하면 또 포상금 줘요. 한 문제 이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출제인들이 인정을 하면 또 포상금 준다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아 나올 수도 있다. 저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류가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책에 있어도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책에는 적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다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이제 용어 정의는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31페이지 31페이지 문제입니다. 문제. 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기출문제를 보셔야만 어떻게 출제되는지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저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외국 자격증 따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외국 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다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라도 빠지면 즉 돈 안 받고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라고요. 보수 안 받고 하면 무자격자가 중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가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격증 있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중개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소속공인계사는 여기 적어놨잖아요. 소속공인계사는 공인계사 자격증이 있고 보조는 공인계사가 아니라고 X.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개업공인계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판례입니다. 이 우리 용어정의에서 중개와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중개행위는 달라요. 판례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중개행위라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은 무조건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사고만. 예를 들면 실장이 나이트클럽에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옆에 사람 때려가지고 손해 입혔으면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험금은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해요. 아직 이건 안 배운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이때 손해배상은 중개행위만 손해를 배상하는데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이 판례가 뭐냐면 이제 실장이 즉 소속공인계사나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나는 돈 떼먹으라고 시킨 적도 없다. 왜 남이 돈 떼먹은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판례는 비록 이거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의뢰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록 법조문에는 이게 돈 떼먹는 게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장이 의뢰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왜?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면 직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제가 사장일 때는 아침 조회도 했어요. 국회에 대한 격려 이런 거 하고 의식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종교단체에서는 다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의식이고 이게 세뇌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세뇌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뇌를 washing brain,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세뇌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가 이런 걸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세뇌시키는 길은 좋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조회하고 노래도 애국가 이런 것도 부르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거 의뢰인한테 손해 입히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나태해지게 되거든요.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공인계사법에서는 주관적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전혀. 민법에 딱 하나 있긴 있는데 주관적이라는 거는 전혀 없다고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없다고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5번입니다. 또 이 다음 주부터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을 문제 내드리고 그것도 풀겠습니다. 이제 계속 문제를 조금씩 풀어봐야 돼요. 조금씩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출석만 하면 돼. 출석만 하면 제가 80점 이상은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 제 모든, 지금부터 제 모든 강의를 다 들었는데 특강도 들어야 돼요. 물론 특강 몇 번 하지도 않아요. 돈 내고 하는 특강도 들어야 돼요. 모든 강의를 다 들었는데 80점 못 받아서 떨어졌다 하면 200만원씩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이 녹화되어 있어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에 소송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각조퇴 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약 단서는 반드시 있어요. 예, 맨날 결석해놓고 손해배상 해달라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은 32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예,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정의도 해마다 출제되고 중개대상물도 해마다 출제되는데 예, 모든 과목이
총칙이 앞에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중개산물도 용어쟁이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아까 용어쟁이의 그 밖의 권리가 어려웠습니다. 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중개산물도 어려운 게 보시면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계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계사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타법에서 규정이 없다면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 권리금, 아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권리금. 그럼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 소개하는 거 개업공개사가 하든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하든 규정이 없다고요. 우리 법에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우리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법 제3조 1호에 보면 법 제3조 1호 32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3조 1항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토지라고만 돼 있죠.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어요. 토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려운 게 해석상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시험에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냐 안 되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걸 보면 토지 중에서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대토권 이런 것들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것 취지로 출제됐습니다. 무주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무주는 주인 없는 부동산이에요. 무주구촌동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먼저 가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민법에 보면. 그 민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민법이 다른 과목 다 합한 분량이 된다. 공부할 분량이 처음 하신 분은. 물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물로 중개상물이 되면 사고 팔 수 있어야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중개상물이 되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미채굴광물, 요건 광업법 제2조에 있습니다. 광업법 제2조. 자, 여러분들이 그 지난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게 법조문 조회하는 거, 이게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법제처 국가법령,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으세요. 법령정보 지금 받으면 되겠죠. 다음에 하려고 미루면 못합니다. 뭐든지 그때그때 바로 해야 돼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법전을 따로 팔았어요. 근데 지금 법전 따로 안 팔잖아요. 왜? 휴대폰 가지고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운받아가지고 왼쪽 맨 밑에 보면 그 현행 법령정보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면 공인중개사법이 나와요. 그러면 왼쪽 맨 밑에 돋보기처럼 되어 있는 게 본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토지 이렇게 치면 토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법조문이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표시돼가지고 다 뜬다고요. 그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에게 국가만이 광물 채굴권이 있다고요. 즉
내 개인 땅 밑에 석탄이나 금광, 뭐 석유가 매장돼 있어도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포락지.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대토권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가 대토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 만들 때 이게 충남 영기군 여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거품을고 대모하는 거예요. 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돈도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 여수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면 특정 다목적 댐 건설해 가지고 마을이 없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수몰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 땅을 준다고요. 같이 마을 만들어서 살아라고 대토권 대신 토지로 주는 받는 권리입니다. 돈 대신 현금 보상 대신에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치보면 그 협의 매수자 택지 이택,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협의 매수자 택지, 협택, 그 다음에 생택,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아마 이택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주자 택지를 이택이라고 합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것도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그때는 중개상물 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분이 부여되는 것을 일필지라고 합니다. 지분 부여 방식은 북서쪽에 북서기본법, 북서쪽에서 시작하죠.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뱀 기어가듯이 사행식으로 부여된다. 지적법 이런 거 나오죠? 사행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뱀 사자잖아요. 뱀 기어가듯이. 그 말이 뭐냐면 1번지, 2번지 다음에 3번지를 다시 처음부터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바로 2번지 옆에 붙어 있도록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행식. 2번지 옆에 또 3번지 찾으려면 저 처음부터 하면 어딘지 찾아가려면 힘들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는 옆에 붙어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인접한 집어는. 그래서 사행식이라고, 뱀 기어가듯이. 자, 어쨌든, 1필의 1부에 대해서 3번지 1부만 팔아먹으려면 3의 1, 이렇게 분필을 해야 되죠. 분필을 하기 전에는 1필의 1부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매할 수는 없지만 1필의 1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1필의 1부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건축물. 차라리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특정되어 있으면 내용은 많지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고 막연하게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법 제2조, 민법 99조 1항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건축물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 제2조에 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거는 건축법에서는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 이 중에서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세개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이게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가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주유소에 주유하면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공짜로 뭐 세차해 주는 이런 기계 있죠? 이 세차장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결론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원래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당 500만원씩 받고 세 건을 중개한 무등록업자가 있었어요. 인근 옆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근데 판례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든 말든 그건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했다고요. 그럼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란 이야기. 아무나 할 수도 있다고요. 그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즉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우리 시험에 그냥 입주권이 중개상물인지 아닌지 나왔는데 가정답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즉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 옛날에 만약에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에서 30평 아파트 몇 동 몇 호 나온다 이게 정해주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쓰면. 저는 지금 상업용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용으로 쓰니까 상관없어서도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업에서는 평이라는 말을 손님들이 계속 쓰잖아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이 계량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어요. 평이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평, 몇 평이다 이런 말을. 원래는 제곱미터, 미터법으로 써야 되죠. 자, 결론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입주권이라는 말만 가지고 알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전매 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물론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중개상물이 지금 모든 지역이 전매 제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매 제한되는 지역만 중개상물이 아니고 그런 말이 없으면 중개상물이다. 분양권은. 자, 그래서 현존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 그 밖의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해석상 문제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결론은 이거 하나만 현재는 중개상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즉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거 하나만 중개상물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이건 현재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 정원수로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건 중개산물이 아니다. 토사, 흙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산물이 아니다. 이게 중개산물이라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겠죠? 중개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4대강 사업하고 여주보에 있는 모래 이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인터넷에 이제 다른 학원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명인만불 갖춘 농작물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해놓으니까 다른 시중에 있는 책에는 중개산물이라고 적혀있는 책이 많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책마다 다르거나 선생님들마다 강의 내용이 다른 거 이런 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농작물이 중개산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35년 동안. 그 국토부에서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농작물이 만약 중개산물이라면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농작물도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농작물 중개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닌데 만약에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오면 민법 학자들은 공인중개사법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중개산물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왜? 이 명인만굴 같은 수모집단도 원래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에서 뒤집어졌어요. 행정심판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만굴 같은 수목집단 농작물 등이 들어간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산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명인만굴 같은 수목집단은 중개산물이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명인만굴 같은 수목집단 두번 출제됐고요. 농작물은 어쨌든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농작물이 중개산물이 아니다. 그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또 중개산물로 뒤바뀔 수도 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르니까 걔네가.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법조문과 판례만 나오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이게 아마 혹시 다른 학원에서 따오신 분은 농작물도 중개산물이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개론도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주장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이세 개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밖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밖에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세 개만 중개산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소위 어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제부동산이 다 중개산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임목, 광업재단, 공량재단 이세 개만 중개산물에 해당됩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예를 들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중개 대상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시험에 세 개는 또잘안 나옵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거 임목을 중개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죠. 현실적으로 없는 것들은 시험에도 잘안 나옵니다. 자, 임목, 광업재단, 공량재단 요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이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예외.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네, 명인만굴 갖춘 수목집단이나 임목이나 둘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둘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명인만굴 갖춘 수목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이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자, 어쨌든 등기된 나무는 저당권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명인만굴 같은 수목집단은 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세계 모두 다 일물일권주의다. 일물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거는 예외다. 이 세계는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는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그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기계,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이 재단 목록 안에 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공장재단에서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개대상물을 했는데 중개상물이 시험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용어정의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그래서 44페이지까지 했는데 44페이지 1번 문제는 제가 오늘 내드린 프린트 5문제, 그 기출문제 오늘 5문제 내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점유, 리얼에 있는 점유, 점유는 사실상 지배만으로 인정되며 법으로 인정받는 권리, 즉 예, 법정 물권이라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놨는데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만 인정되면 법으로 인정받는 권리, 즉 예, 법정 물권이라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이건 제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안 배운 문제. 점유, 이게 점유권도 아니고 그냥 점유 이렇게 했어요. 점유라는 건 가지는 걸 점유라고 하죠. 가지는 건 누구 허락받고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지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하는 거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점유 중개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근데 이걸 강의한 사람은 없었다고. 작년에 아무도 이 부분을. 딱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강의 안 한 부분이 출제됐어요. 점유라는 거. 그 오늘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프린트 4번인가 있죠. 5번까지 중에서 몇 번에 있어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 기출문제 프린트를 보면 4번에 있죠. 4번.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 강의 안 하는 게 나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100% 적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거 듣도 못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상물 용어정의 이거는 그 밖의 권리 기타 이런 게 뭔지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2번까지 풀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번은 오늘 프린트 내드린 데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2번 44페이지 기억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수분양자라고 하면 수가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또는 피분양자라고 합니다. 피할 때 피분양자는 피분양당한 사람이에요. 분양당한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이죠. 분양자는 분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분양권, 미래의 아파트, 미래의 건물도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명인망불 갖춘 수목집단도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이건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리얼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지금 보십시오. 우리 법조문에 뭐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지 이런 말 없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 해석상 문제니까. 다만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우리나라에 350개가 넘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지구가 350개가 넘는다고요?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다 중개사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개사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공항이 어디에 있냐면 성남에 있는데 서울공항이 거기 공항부지 안에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 공항 반경 4km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4km까지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요. 아파트 45m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성남 야탑동 일대는 15층 지어놨어요. 저 정자동 밑에 가면은 20몇 층씩 지어놨어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구역입니다. 행위 제한만 받는 거예요. 거래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국가 소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가 소유라는 말이 없는 한 중개사물 된다고요.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만 받으면 돼요. 물론 허가 못 받으면 무효죠. 효력은 없죠.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사물이 된다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등 다 중개사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걸 공법상 제한이라 하고요. 또 사법상 제한이 있는 압류 감류 압류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다 중개사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공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모두 중개사물이 됩니다. 따라서 44번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 다섯